야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 조선 유동혁, 저는 루키 더 바스켓의 이동환입니다. 나날의 인기가 폭발. 이거 안 할래요 이제. 세 번째면 이제 좀 질려요 이제. 아, 질려하죠. 예. 예. 저 빨리 포기하셨네요. 아, 예. 저를 꼰대가 아니니까요. 아 그렇군요. 아, 빨리 포기합니다 저는. 예. 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 한번 빠르게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그 조금 전에 제작진이 조시계를 네. 딱 갖다 놓고 조시계가 네. 또 왔네요 그러니까 약간 비웃었어요. 아 그렇죠. 네. 조시계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렇죠. 어차피 니네들은 니네들대로 떠들고 편집을 이만큼 해가지고 편집으로 다 자를 건데 그렇죠. 뭔 상관이냐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지난번 방송 중에 이 NBA 방송이 네. 30분 가까이 녹화가 돼가지고 너 때문이에요. 네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또 이제 이 빨리 감기가 되는 그런 예. 사태가 있었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예. 그 부분 재밌긴 하더라고요. 아, 사실. 그죠? 예. 블라블라블라. 그렇죠. 하지만 이제 너무 늘어지면은 네. 편집하시는 이제 제작진분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컴팩트하게 가겠습니다. 오늘부터 갑자기 많이 줄어들어도 아 진짜 예. 컴팩트하게 간다고? 노력해볼게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아,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오늘 주제 그럼 빠르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렇죠. 우리. 예, 지금 NBA가 이제 올스타 휴식기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올스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끝났죠. 오늘 끝났고 네, 정확하게는 네. 이제 어제 이제 전야제 NBA 이제 전야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슬램덩크 콘테스트가 엄청난 논란이 콘테스트. 됐어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덩크 콘테스트가 엄청난 논란이 돼서 그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덩크 콘테스트는 올스타전의 100미다. 그렇죠. 흰 쌀밥 100미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그런 게 살짝 100미 말 몰라요? 100미 의미 몰라? 아, 그렇죠. 100미. 100미. 흰쌀. 흰쌀밥. 예. 아, 우리 예. 이렇게 하면 예. 사람들이 우리 예. 되게 무식하다고 그래요. 아, 아니, 아닌가? 흰 눈썹인가? 100미가? 아닌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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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헷갈렸어요. 예. 저희 1위 농구는 예능이 아니라 철저하게 고품격 농구 전문 분석 방송입니다. 그럼요. 아무튼 이제 지금 NBA 슬램덩크 콘테스트가 굉장히 논란에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이번에 에런 고든이 두 번째로 이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2016년에도 잭 라빈에게 우승을 빼앗겼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계속.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번에는 더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마이애미의 데릭 존스 주니어에게 뺏겼다는 논란이 일었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런 고든이 우승을 차지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덩크 콘테스트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NBA 덩크 콘테스트는 여러 가지 이제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쵸. 거기에서 이동환 기자가 보셨을 때 내가 본 덩크 중에 이 덩크가 제일 좋았다. 덩크 콘테스트. 네. 아 그럼 저는 사실은 제가 라이브로 본 것까지 생각했을 때 저는 에런 고든의 덩크 2016년 폴더폰 덩크라고 우리나라 팬들끼리 말하더라고요. 그 이제 마스코트를 뛰어넘는데 몸을 아예 접어가지고 이렇게 엉덩이로 뛰어넘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실 그동안 사람 뛰어넘는 거는 되게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 다리를 벌려서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렇죠. 그건 예. 이제 다리를 위로 아예 올리는 양다리를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점프력의 그 순수한 결정체를 보는 듯한 그렇죠. 예. 예, 거기서 또 손까지 바꿔서 이제 왼손으로 찍어버렸기 때문에 아 그거 너무 멋있었습니다. 예. 아 저는 무조건 빈스 카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 그렇죠. 아. 예, 역시 세대가 아무래도 저보다 16년 차이.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럼 내가 마이클 조던 얘기하면 환갑인가요? 아, 죄송, 아 죄송해요. 예. 김준섭이? 아 그래요. 아, 근데 저는 사실 그걸 라이브로 못 봐가지고 어렸을 때 그 스포츠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나요. 예, 그 덩크 엄청난 덩크 퍼포먼스였죠. 아 그렇습니다. 그 저는 이제 360도 역회전 그 윈드밀 덩크. 그렇죠. 아, 근데 빈스 카터는 기본적으로 뭐 현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지금의 이제 에런 고든이나 아니면 뭐 잭 라빈이나 이런 선수들이 이제 요기 덩크였던 최고봉이지만 사실은 역대로 이렇게 따지면은 4명 있지 않습니까? 마이클 조던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빌 서빈 아, 그다음에 그럼요. 도미닉 윌킨스 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빈스 카터 그렇죠. 4대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도 않는데 물론 그 이제 지형도는 바뀌겠죠 앞으로 바뀌는데 저는 빈스 카터의 덩크는 보면 뭔가 수액이 달라요. 그렇죠. 어린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 이게 참 한국어로 번역이 되게 어려운데 그렇죠. 그냥 필이 다르다. 그냥 그렇죠. 이것도 한국어는 아니에요. 살짝 비속어는 예. 아니지만 좀 얘기하면 간지가 다르다. 아 그렇죠. 예, 그런 그렇죠. 게 좀 달라. 간지가 예. 그리고 네네. 그때 카터의 퍼포먼스 대단했던 건 단 한 번도 자신이 시도한 덩크를 실패하지 않았어요. 모두 단 한 번에 다 성공했고 그 이제 말씀하신 360도 윈드밀 덩크도 멋있었고 그 다음에 결선에서 나온 이 레그스루.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터가 진짜 레그스루 덩크를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 알린 그런 덩크를 했었고 이제 마지막 덩크는 사실은
화제가 엄청 되진 않은데 이 허니딥 덩크라고 팔꿈치를 아 그렇죠, 그렇죠. 팔꿈치를 덩크하는 예. 저는 그 뭐 그 렉스룩 덩크를 하고 난 다음에 예. 그다음 탁 아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아 난 그거 딱 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덩크슛 콘테스트 보면 이제 해설하는 분들이 이츠 오버 막 이러잖아요. 아 그렇죠. 렛츠 고 홈 막 이러잖아요. 예, 예. 아 진짜 이츠 오버다. 이건 끝났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예, 사실 덩크 콘테스트가 카터가 등장하기 전에 잠깐 폐지됐었어요. 근데 다시 부활한 건 카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덩크 콘테스트를 한 선수를 위해서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 이게 뭐 재미 논란이 안 그래도 그때부터 이미 있었거든요. 그것 자체가 이미 카터가 얼마나 이 덩크라는 영역에서 대단한 선수인가를 증명하는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좀 부침이 있었죠. 엄청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가 사실 지난 시즌 덩크 콘테스트 보면 되게 재미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앤다운이 있어요. 덩크 콘테스트는 어느 정도 이제 선수들이 보여줄 거 다 보여준 뒤로는 뭐 아니면 도 이런 것도 있었고 덩크 기술보다는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이런 이제 시기도 있었고요. 맞아요. 2000년대 중반에 특히 좀 그랬었는데 뭐 그렇죠. 드와이트 하워드가 이제 슈퍼맨 복장으로 한다든지 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침체기에 있다가 잭 라빈과 또 이런 고든이 붙은 2016년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원래 이제 덩크슛 콘테스트 보면 NBA에서 가장 유명했던 그 덩크슛 콘테스트 많은 사람들이 회자했던 덩크슛 콘테스트가 세 개 정도 꼽는데 첫 번째가 1988년도 마이클 조던과 이제 도미닉 윌킨스의 어떤 그 쇼다운 그 다음에 2000년 빈스 카트와 그 또 누구죠? 그 스티브 프랜시스. 아, 그쵸. 그 선수는 예. 대단했었거든요. 예. 그 2000년대하고 그 다음이 2016년. 그쵸. 예, 에런 고든과 잭 라빈의 완전 맞짱 대결. 그쵸. 예. 끝까지 갔죠, 그 예. 그러니까 에런 고든과 잭 라빈 이제 2016년 덩크 콘테스트에 맞붙었는데 그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회 전까지만 잭 라빈의 우승을 되게 기대를 했었어요. 왜냐면 그렇죠. 라빈이 덩크로 이미 엄청 유명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에런 고든이 생각보다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엄청난 다크호스로 떠오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포지션의 어떤 차이도 있는데 에런 고든은 어쨌든 2m 6cm 장신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덩크 콘테스트는 아무래도 이 이제 보여지는 그림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큰 선수보다는 작은 선수를 되게 멋있게 나오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예. 근데 에런 고든이 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대단한 유연성에 뭐 파워까지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모자람이 전혀 없는 아이디어도 엄청 좋았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막상 보니까 고든이 라빈보다 더 대단한 어떤 덩크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막판까지 계속 서로 50점 주고받으면서 끝까지 갔었죠. 그 잭 라빈 같은 경우는 진짜 완벽한 기술로서 상대를 제압하는 어떤 그런 덩크였다면 에런 고든은 거기에다가 아이디어까지를 겸비를 해서 그렇죠. 그리고 어떤 잭 라빈이 정말 그 기존에 있던 덩크를 극대화시킨 어떤 그런 덩크를 보였다면 그렇죠. 에런 고든은 약간 좀 괴가 다른 그런 덩크 그렇죠. 선보이면서 굉장히 좀 막상막하. 근데 에런 고든이 살짝 좀 저런 덩크는 잘 못 봤는데 이런 덩크들을 갖다 선보이면서 에런 고든이 봤을 수 있겠다 좀 그렇죠. 야구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죠.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사실 덩크 콘테스트와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50점이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잘하면 그러니까. 50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는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그게 이번 덩크 콘테스트도 반복이 됐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디어 고갈의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든이 이제 막판에는 힘이 빠져서 이제 결국에는 지게 되는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고든의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폴드펌 덩크가 나왔을 때 그거는 50점도 아니라 60, 70점을 줘야 돼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50점 제도가 아니라 좀 더 이제 변별력 있는 제도였다면 점수 매기는 게 그렇다면 고든이 우승했을 것이다. 그렇지. 이런 얘기가 이미 나왔었죠. 예. 저도 이제 뭐 그냥 1점, 2점, 3점, 4점, 5점 이렇게 되는데 뭐 4.5 이런 식으로 소수로 끊어서 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사실은 50점 만점으로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정말 레퍼토리가 다 떨어져서 에런 고든은 그때 당시 이제 백덩크를 하죠. 그렇죠. 물론 파워가 넘쳤는데 약간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어서 그때 당시에 47점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48점인가 받았고 그때 잭 라빈은 자유투 바로 앞에서 무시무시한 덩크를 날립니다. 거기서 또 날라가지고 윈드밀 덩크를 찍어버리니까 그렇죠. 와 거기서 이제 50점 덩크 끝나버린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잭 라빈이 그때 당시에만 해도 뭐 에런 고든이 야구세였지만 그런 지금 기존의 어떤 변별력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잭 라빈이 워낙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잭 라빈의 어떤 그 우승은 그나마 논란이 거의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에 비하면 정말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번 논란 과연 핵심이 뭡니까?
예, 그러니까 결선에 에릭 고든이랑 데리 존스가 올라갔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라빈과 고든은 2016년처럼 계속 서로 50점 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연장승부가 그렇죠. 반복이 됐는데 이 마지막 덩크에서 사실 데리 존스 주니어도 잘 트라인 덩크를 시도했는데 이게 사실 잭 라빈과 비교해도 좀 한 발 더 앞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트라인의 두 발 앞에서 뛰어가지고 이제 레그스루 이렇게 했죠? 예 레그스루 덩크를 했는데 물론 그 난이도도 높지만 그 전에 어떤 임팩트를 볼 때는 좋지는 않아서 48점을 받았죠 예. 48점을 받고 자 그 다음에 에런 모든이 사실 이제 뭘 할까 이러다가 네. 샤키로니를 추천합니다 타코폴을 넘어라 그렇지 예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예 갑자기 타코폴을 불러드립니다 타코폴 7피트 5인치 2미터 26cm입니다 예 이 키 그렇죠. 예. 때문에 NBA 팬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나오니까 경기장 분위기 사실 분위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덩크 콘테스트는 분위기 난리가 나고 와 이거 가능하냐 이때까지 뭐 누구 뛰어넘는 거 되게 많았지만 2미터 26을 뛰어넘는 거 아무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에런 고든이 한 번에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물론 살짝 머리가 살짝 접히긴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그런 분위기나 그런 부분을 볼 때는 48점 이하는 아니다. 그렇죠. 게다가 예. 타코폴이다. 그럼요. 예, 예, 예. 그 상징성이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올라가면서 걸린 게 아니라 다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그렇지. 이제 걸린 거예요.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최소한 이제 연장이라도 갈 수 있는 48점이라도 갈 수 있는 그게 깎인다고 하더라도 그랬어야 됐는데 보니까 47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데릭 존스 주니어가 우승을 했고 거기 이제 같이 보고 있던 선수들이나 다들 이게 말이 되냐 약간 경악을 하는 이런 상황. 엄청난 논란이 됐죠. 그리고 네. 그때 당시 이제 심사위원이 좀 문제가 좀 있었었죠. 뭐냐 네. 이제 뭐 그 시카고에서 열리니까 예를 들어서 맞아요. 시카고 지역 힙합 스카티 피펜까지는 네. 괜찮아요. 그리고 뭐 드웨인 웨이드 올 수 있죠 당연히. 네. 그리고 캔디스 파커 왔었고 뭐 여성 선수로서 어쨌든 동부 출신 그렇죠, 많이 엄청난. 하는 선수였으니까. 네. 근데 그 다음에 블랙팬서로 유명한 최두익이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래퍼 커먼이라는 래퍼가 나와요. 그렇죠. 여기 좀 다양하게 구상을 하죠. 우리나라보다는 아무래도. 그리고 이 논란이 일어나니까 그 래퍼 커먼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동점을 주려고 했는데 누가 점수를 뺐다. 예.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렇죠. 이게 예. 이제 현장에 있었던 이 라무나 쉘번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여기자가 있어요. 네. 이제 기자가 있는데 이제 바로 취재를 해서 코멘트를 들었는데 원래는 타코폴 뛰어넘 덩크한 다음에 사실 심사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현지에서 취재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심사위원들끼리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이거는 한 번 더 연장 갈 수 있게 우리 48점 맞추자. 근데 누군지 몰라도 알고 보니 1점을 이제 적게 적어버린 거예요. 아, 한 명이 머리가 네. 좀 나빴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사실 드웨인 웨이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웨이드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아무튼 한 명이 잘못 적었어요. 계획한 것보다. 그러면서 고든이 져버린 거죠. 예. 근데 사실 웨이드가 이제 논란에 서 있는데 웨이드가 왜 논란에 서 있냐면 데릭 존스 주니어가 사실 프리드로 라인 덩크, 그 덩크를 마지막 덩크를 바로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한번 실수를 했었어요. 두 번째 이제 성공을 했는데 거기에 10점을 줬어요. 그리고 에런 고든의 덩크는 한 번에 성공했음에도 9점을 줬어요. 네. 그래서 이 드웨인 에이드가 밀어준 거 아니냐 팀 이제 후배를 그렇죠. 이런 논란에서 데릭 존스 주니어는 또 같이 뛰었었으니까 마이애미에서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웨이드가 오늘 보니까 또 한마디 했죠. 네, 9점 준 거 나쁜 말 아니야. 살짝 좀 찌질을 했어. 요거는. 네. 그렇죠. 웨이비가 왜 나한테 그래. 네, 나만 준 게 아닌데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약간 네, 징징대는 느낌으로. 네, 웨이드 팬한테 아주 욕 먹겠는 거.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네. 참 논란이 많이 되는데 이런 네. 것들은 좀 많이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끝나고 이제 인터뷰에서 내가 덩크 콘테스트 우승 두 번 했어야 될 것 같다. 더 이상 출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안 나오겠다는 얘기를 해버렸죠. 그렇습니다. 오버랩이 되는 게 사실 우리가 그 전에 올스타 명단 얘기를 하면서 잭 라빈이 동부에서 뽑힐 가능성이 높았는데 못 뽑혔다. 게다가 거기에 시카고인데 그렇죠. 시카고 소속 팀에 있는 그 잭 라빈이 못 뽑혔다. 그래서 잭 라빈이 살짝 삐져서 나보다 동부에서 12명 이상 잘하는 선수가 없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덩크 콘테스트라도 나가라 그랬다.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에런 고든이 이제 개 탔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름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런 심사 논란이 생기면서 나도 이제 올스타 그 덩크슛 콘테스트는 안 나간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예. 덩크 콘테스트라는 게 네.
되게 좀 묘한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엄연하게 이 선수들이 덩크의 어떤 역량을 경쟁하는 무대인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올스타전에 속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벤트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올스타전 덩크 콘테스트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애매해요. 그 양쪽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축제예요. 사실은 팬들을 위한 이벤트 경기라서 판정단 다섯 명 판정단끼리 우리 점수 맞춰서 연장전하게 만들자 이런 사실은 이게 정식 경기나 그런 것들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식의 축제 같은 어떤 행위들도 있고 근데 또 엄연하게 덩크 실력을 겨루는 콘테스트다 보니까 그렇죠. 더 잘하는 선수가 우승해야 맞는 건데 그런 축제의 성격까지 뭐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잘못된 판정 결과까지 그렇죠. 나오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되게 성격이 애매한 거예요. 그 중간에 있어요 사실. 저는 NBA 네. 사무국이 이 부분을 갖다 좀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저는 NBA 그 덩크 콘테스트는 단순한 축제였던 그것보다는 정말 기름기 다 빼고 진짜 전 세계에서 덩크를 제일 잘하는 친구 누구냐 이걸 가르는 장이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실제로. 예. 그리고 왜냐면 NBA에서 그 엄청난 운동력을 가진 선수들이 거기에서 덩크슛 콘테스트를 한다. 그럼 이거는 전 세계 팬들이 뭐에 집중을 하냐면 과연 진짜 어떤 덩크가 나올 것인가. 그래서 그렇죠. 그런 세기라든가 아니면 운동 능력이라든가 뭐 아이디라든가 이런 부분을 딱 총합을 해봤을 때 그럼 누가 과연 가장 덩크슛을 멋있게 하느냐. 예. 이분을 갖다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NBA 예. 사무국도 제가 볼 때는 좀 더 점수를 좀 세분화한다거나 아니면은 심사위원회 풀을 정말 좀 더 권위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죠. 채운다던가 하면서 가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 50점 만점 제도를 뭐 100점 만점 제도로 바꾼다든지 0.5점 단위로 이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그렇죠. 식으로 네. 점수 세분화도 좋은 것 같고 사실 덩크 콘테스트가 또 3점슛 콘테스트랑 비교해서 또 다른 거는 3점 콘테스트는 그냥 넣으면 바로 점수가 나오죠. 나오는 네. 정량화가 되는데 네. 덩크 콘테스트는 이 심사위원들의 주관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스포츠랑 비교하자면 피겨 같은 면이 있어요. 네, 네. 네, 기술 점수, 그렇죠. 예술 점수가 예, 있죠. 예, 근데 또 피규어가 늘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심사위원들도 되게 잘 골라야 되고 잘 뽑혀서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조금 되게 애매한 지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NBA 사무국이 저는 조정을 할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너무 논란이 많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조정하면서 되게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사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좀 이런 논란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 이륜구 오늘 드립이 좀 많이 없었어요. 아, 그렇죠. 아, 그래도 2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작진분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컴팩트하게, 컴팩트하게, 컴팩트하게 가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륜구 좋아요. 아, 다시 우리가 잠깐만. 구독 좀. 아니, 잠깐만. 우리가 네. 지난주에 네. 네. 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좋아요 하고 네. 뭐 알림 이거를 사칠하니까. 네. 그럼. 구독이 지금 구독, 안 되고 구독. 있어요. 네, 네. 구독. 다시 네. 한번. 자, 이 일명구 구독 해주세요. 감사합니다.